자, 그러면 약발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래요? 외국어 금지방이네? 나는 또 자신 있지. 커서 너무 크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뭔 이 소리야? 새끼가 왔네. 저기 섹스. 뭐지? 아, 아, 강퇴 진짜로? 안 하네. 개새끼. 예. 다른 방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순간 정신 났다. 미안합니다. 예. 강퇴할 줄 알았는데 강퇴를 안 하네. 해상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 내 안산 산다 이 새끼야. 야, 안산이면 씨발 내가 바로 갈수 있겠네. 나랑 담배 한 대만 피잖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장난 이거 요 군포 산대 이 새끼야. 잠깐만 잠깐만. 인천 나은님. 아, 네네. 아, 깜짝아 코튼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목소리 비슷한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하나도 안 비슷해요. 그러면 코튼 줄 알았어요라고 왜 그러셨어? 닉네임 보고? 아, 예, 닉네임 보고.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치고 그리고 또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이크 씨발 딱 봐도 단가가 엄청난데? 쿠팡에서 샀나 봐. 아니 PC방에 세베스. PC방에 샀어요? 섹스 보지 섹스. 아, 미친. 뭐야 이 새끼. 아, 저런 애들 너무 싫더라. 아, 진짜 정상 아니다. 저런 애들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들 뭐 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임창정 같은데요? 네? 또 하시려고 뭘? 뭐 하시려고? 뭐를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아니, 인천나은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살짝 한마디 한마디 뭔가 어? 약간 시비 조신데요? 아, 그렇기도 한데 뭔가 뱉을 때마다 뭔가 살짝 주도권이 빼앗기는 느낌이랄까요? 인천나은님 한마디 뱉을 때마다. 아, 그래서 뭔가 대화 이어가기가 부담스럽네요. 제가 원래 좀 카리스마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보통 리더는 리더들끼리 얘기하셔야 되니까 그 나가셔가지고 정상회담 하시는 게 어떤지. 님이 방장도 아닌데 저한테 나가라 말합니까? 아, 물론 저는 그냥 제안을 했을 뿐이지 조건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강복 조건님. 아, 노잼이다 이 방. 아, 본인이 와가지고 기량 한 번도 못 펼쳐보고 왜 노잼이라고. 아, 이 방에서 어떻게 기량을 펼쳐요? 존나 서운하잖아요. 아니, 씨발 대뜸 들어와가지고 노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노잼인 방에서 계속 몸섞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채팅창을 좀 조그맣게 놓을게요. 님들이 원하는 성대모사 다 해줌.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오, 채팅으로 치면 해주나? 이경영.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갑자기? 야, 뭐 씨, 이거 뭐 방송하냐 저 사람? 이경영이요? 이경영 해드릴게요. 에이, 진우시켜. 네, 여기까지요. 화경영이요? 화경영 해드릴게요. IQ가 430.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철구요? 아령한테 이? 코드 씨발 존나 돼지 새끼예요. 아시겠어요? 씨발 다 버린 거예요. 이? 예, 지혜는 제가, 연지는 제가 키울 거예요. 연지는 제가 키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윤석열 배틀 꺼주시고. 자, 다음. 전 배틀 안 떠요. 저만 할 거예요. 요들성? 요들이래. 죄송합니다. 노래하는 코트요? 네, 해드릴게요. 왜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진짜 내가 여기 방송 시간 다 내가 제일 길다니까! 아, 바보라고 진짜로! 아, 진짜!
시점을 자꾸 왜 나에 대해 기준만 엄격한데!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 그 미친놈 아닌가요? 이재명이요? 이재명 예 형수 보지. 네, 아씨 진짜 왜 이러냐 애들. 빠꾸가 너무 없네. 다른 방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하나지 이랬지. 안녕하세요. 네네. 아 뭐야 포트 아니네. 아 네네. 인천 나은님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인천 사는 27이에요. 반갑습니다. 이응이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서울 사는 21살입니다. 그 슬러시 슬러시님 안녕하세요. 인사방이에요? 아니요 들어왔으니까 인사는 해야죠. 아 정말 친절하세요. 참 지어줘요. 싸가지 없는 새끼야. 누나 말하는 애 씨발놈아 왜 자꾸 말해. 왜 저렇게 갑자기. 왜 저러시지. 아저 니마 방장님 없어. 방장님 아 갑자기 이렇게 새가 열었어? 아 방장님 이렇게 급발진 하시면 어떡해요. 간단히 붙들어갔어. 아 잠깐만 방장님 아 조금만 아우 진정이 되셨네. 아 깜짝이야. 두 얼굴이시네. 마이크 안 주라 이 씨새끼야? 아 저요? 아니 아 네네네. 아 저 새끼 훅훅 거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이응이응님 맞는 것 같은데요? 이응이응이응님? 네네네. 아니 군인 아니시잖아요. 아니 저분이 저 소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방장님 신경 거슬릴까봐요. 이응이응이응님? 네? 마이크 줄이시라고요 이 씹새끼야. 잠깐만 무슨 말아 이 씹아. 저기 저분 줄였어요 개보댕이라. 아 그런 얘기도 좀 아 왜 저러시지. 섹스 뭐지 섹스 뭐지. 방장님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아이씨 아 뭐야.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야 이 씹아. 저기 방장님 형님이라고? 야 이 씨발! 아 방장님! 이전에 방장님! 방장님! 죄송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 이제 괜찮으셨네. 예예예. 예. 네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목포에 사는 28살이요. 반갑습니다. 반미촌 불주먹님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경기도 시흥 살고 있는 27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여러분. 아 네 방장님! 반갑다고! 아 예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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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되게 텐션이 높으시네 방장님. 네, 네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으신가봐요. 아니요 기분이 역같아요. 아 왜 기분이 역같아요? 역같아요. 아 토크는 남자친구 구하는데 안 구해졌어요. 아 해요 토크에서 남자친구 구하니까 시달려라. 뭐 하는 거야? 잠깐 아 저분 아 저 니마 빈민초님. 얘기했다고. 아 빈민 빈민초님. 아 네 죄송해요. 아 하지 제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온몸이 영림인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예예. 예, 예. 남달님 안녕하세요. 예. 남달님? 무섭다. 네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부산 사는 28이요. 반갑습니다. 방장님 토크온에서 남. 예예예. 말에 왜 대답을 안 해? 아 저 대답하세요. 대답. 그래 반갑다 신년. 아 저기 하지 마세요. 아 저 란님. 아 란님. 란님. 아 란달 나갔네. 오케이. 아 방장님. 예예. 아 강태 장하셨네. 네네. 근데 방장님 성격이 되게 화통하신데 이게 남자친구분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 좀만 마음에 안 들어 버리면 이렇게 막 마이크 먹고 소리를 질러 버리니까. 아 방금 강태했어. 아 어떤 남자 좋아하시는데요?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본인 같은 남자요. 저 같은 남자 저 본 지 이 방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되는데. 아 그 차차 알아가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다리 꼬고 머리 남겼거든요. 아 진짜요? 다리 꼬아지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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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반가워요. 아.
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네, 어디 사시는 분? 아,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는 짱구 원장님 성대모사네. 예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네. 반갑습니다. 다람쥐 반갑습니다. 다람쥐 안녕하세요. 요플레 안녕하세요. 남도일 성대모사 해주세요.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아 씨발 내 남자다. 찾아봐 내 사랑. 아. 예, 방금 너무 시끄러워요. 내가 시끄럽다는 말을 내가 시끄럽다는 말을 아 저 짱구 원장님 하지 마세요. 아 방금 내 머가리 오지게 때리고 싶어요. 내가 내 머가리 먼저. 아 예예예 예. 저희 두 분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요? 아 미안해요. 예예예. 예, 예. 잘 나가네. 네. 방전이 근데 다른 방에서는 계시기 힘드실 것 같긴 해요. 너 지금 나한테 쓰신 거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 아니고. 아 지금 예. 타이밍 아니잖아요, 방장님. 와, 기 빨린다, 기 존나 빨린다. 와. 저분이 저한테 시비 거는 것 같잖아요. 네네네. 아, 이 방 들어오면 사회생활 잘할 것 같다. 아, 방전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몇 살 같아요? 한 스무 살? 아 좋으신가 보다. 나은님 이상해요. 아니 나은님이 좀 여자 좀 후려 보셨네요. 예. 아니 그 스무 살의 어떤 그 그런 게 좀 느껴지네. 나은이 몇 살이시라고요? 전 27입니다. 아 내가 동생이니까 말 넣을게. 저거 안 받아주면 오늘 뒤질 것 같고. 시발놈아 내가 말 안 받아주는 거야. 예예예. 내가 말 놓게 따잖아 동생이. 예예예 말 놓으세요. 말 놓으세요. 나 어깨 너무 하고. 아 저기 방장님 말 놓으세요. 괜찮아요. 저 괜찮으니까 말 놓으셔도 되고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이 비영신 같은 년아. 죄송해요. 아 장난이에요. 지랄을 떨어. 알겠습니다. 지랄 안 떨게요. 진짜 지랄 안 떨게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나 죄송하다면 죄송하시고요. 예예, 예, 정말 미안합니다. 혹시나. 네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아요. 아이, 울사님 그만하세요. 예.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방장님 남자친구분은 구하기 힘들겠다. 너가 내 남자친구인데 신발로가 나 지식을 올려올 건데 이 신발로가? 아, 나 내 사람 남자친구 생겼다. 난 너랑 안 사귈 건데? 아 줘가. 그래 너 줘가. 아 저거 없어 빌려줘. 맞아. 아 좀 지친다. 저 방 너무 지쳐. 어. 피읍 기억 수술이 뭐야?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아 포경 수술. 아 포경 하면 좋죠 아무래도. 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요즘 많이 안 하는 추세긴 한데 전 좀 노포 극혐하긴 하죠. 냄새 많이 나죠. 예, 멸치 액젓 썩은 냄새 나죠. 나 저 코트 아니야 코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 코트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목소리 졸라 똑같아. 코트님인가요 혹시? 아 네. 아 어, 진짜다. 어쩐 일로 오셨죠? 지금 방송 중이세요? 아 네, 저 목소리 평가방이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약간 계속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진짜 오랜만에 거. 본다. 그 약간 나락가시지 않았나? 면접에 대고 나락해 가면은 아니 왜 조금 오자마자 그 소리가 약간 그럴 근데 수 있지. 아 예예. 예, 예. 여러 여자를 거느셨다고. 근데 제 뭐 인터뷰 방도 아니고 예 이제 방제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가 또 나셨는데요. 노래 한 들어보세요. 이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연예인을 본 거라서 궁금해서. 아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너무 맞아 네. 맞아. 아, 진짠데? 맞네, 맞네. 찐이다 이거. 저는 네.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예 예. 좀 민망하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어 목소리 평가인데 네. 네네. 어 순위가 어떻게 되죠?
아,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면 그 여성분들이 네.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이제 저희 남성분들 목소리 한번 다 들어보고 나서 아. 여자가 봤을 때 남자 분들의 목소리의 순위를 정하고 있었어요. 아, 역시 이성이 네.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 것보다 여자가 보는 게 낫겠죠? 아, 그렇죠. 잠깐, 저희 지금 저게 혹시 순위는 아니죠?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왓츠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왓츠님 여성분인가요? 네네. 아, 왓츠님 제가 5등인가요? 어, 본인이 PR 하셔야 돼요. 네, PR을 안 하셔서 아직은. 아, 맞아요. 목소리가 보류, 좀 맞아요. 보류 정도? 아, 목소리 그 PR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어필을 했어요. 다 뭐 자기가 네, 이제 노래를 하든 네. 뭐를 하든 랩을 하든 아, 뭐 성대모사를 자기 하고 자기 뭐 개인기 가지고 막 아,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를 좀 보여줘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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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대사를 읽던 아. 자기가 정말 1등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노래 불렀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대사를 뽑습니다. 대사. 아, 대사. 네. 그럼 저도 그럼 맞다이를 뜨고 싶은데요. 아, 제가 사실 노래를 해버리면은 네네. 저기 너무 좀 사기라서 예, 제가 노래를 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반장님이 하신 대사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셨거든요. 아, 반장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들어보게요, 진짜. 아, 맞다 예. 해가지고. 아, 어떻게 했길래 이 방에서 1등을 했는지. 아, 그냥. 그냥 뭐 방장이어서 준 것 같은데 좀 별거 없었거든요 진짜. 그럼 제가 한번 네. 저는 저 대사 말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저 대사는 너무 어 좀... 이걸로 해야 조금 공평성이 있지 않을까. 아, 저건 너무 좀 쉽게 같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어서. 무슨 소리세요? 아, 제가 고양이를 극혐하거든요. 예예. 어... 예. 그럼 그냥 떤 거 어려운데. 어, 약간 좀 그 약간 달달한 거 한번 해볼게요. 달달한 거 해보시죠. 자, 해볼게요. 부금 좀 깔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없다는 아, 이런 거 하면 좀 너무 사. 아, 너무 그, 해보세요. 아, 진짜요? 부금 풀고. 그러니까 그 님이 약간 남자로서 여... 해볼게요 그러면. 네.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런 씨발 세상 젖 같은 것들이 그래 안 그래?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때? 아, 네, 좋아하는 대사네. 아, 좀 예반가요? 어. 나쁘지 않았어. 아, 나쁘지 않았어. 좀 약간 좀 예 터프함이 느껴졌나요? 어 거칠게 했으면 좋았어. 아, 좀 더 거칠게 했으면 아, 알겠습니다. 예. 상 나쁜 남자. 아, 예. 예. 아, 그냥 제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가려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약간. 이발 못하겠다. 아, 존나 귀엽네.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아, 씨발,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가자. 자기야, 이발. 어, 존나 귀엽네. 어, 홀리 쉣. 어, 진짜 뭐 좀 너무 쉽게 같았어. 아, 못하겠어. 저 방 너무 창피해. 다른 방 가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 방 가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노래 한 번만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아무거나요? 네네네. 가장 네. 잘하시. 근데 저 두 명 좀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보컬 트레이닝 방송하고 있거든요. 누구 내리라고요? 저 위에 두 명이요. 불강님이요? 네, 두 명 다. 김창덕, 불강. 네? 저는 네. 아, 일단 나가세요. 저 방해하지 마시고. 아니 뭘? 저 바이브레이션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아, 지랄 병. 아, 그럼 저분한테 배우세요. 아, 왜 욕을 틀어하세요. 아우, 시끄러워, 씨발. 예, 저 내리라 그랬잖아요, 방장님. 왜 자꾸 에이. 그, 예. 개새끼, 꼴 좋다. 저분도 내려주세요, 뭐야? 예. 방장님, 방을 막는 거 어때요? 방을 막으라고요? 네네네. 님 뭐 방송하세요? 아, 예, 예, 보컬 트레이닝 방송하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해볼게요. 네. 네가 울던 날 안아주지 못했던 걸 괜히 짜증 부리고 화냈던 걸. 어, 제가 좀 들었는데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바이브레이션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바이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네. 음정을 아예 못 맞추세요. 음정을요? 네, 바이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혹시 님은 이 노래 아세요? 내가 다 미안해? 잘 모르는데 일단 음정이 안 맞아요. 아, 모르신데 어떻게 아세요? 그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태도도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아... 그냥 예. 빨리 바이브레이션이나 가르쳐주고 꺼져라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마인드도 이렇게 젖 같으면 저희 십두성TV에서는 제자로 받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유튜브 채널 아세요? 저희 채널? 유튜브요? 예. 유튜브 뭐 어떤 거 하시는데요? 십두성TV요. 십두성TV요? 예.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네네네. 아, 자, 네네 해보세요. 네. 네네. 그러면... 네. 바이브레이션을 일단 배우기 전에 음정을 조금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부르신 노래 어떤 그 저 후렴구라 그러죠? 사비? 네. 거기 네.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어딨니? 잠시만요. 아이씨. 아 진짜 죄송한데 저 김창덕 씨가 저희 그 십두성 TV랑 좀 라이벌 관계인데 못가시 TV. 네. 저분 좀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씨. 죄송한데 저희 제자예요. 왜 창덕님 왜요? 아 저 못가시 TV 저거 저 진짜 좀 학원 질이 더러운 학원인데. 네. 예 저분 좀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라이벌 학원인데. 네. 예 노래는 안 가르치고 이상한 걸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 좀 나가주세요 김창덕 씨. 네. 아 창덕님 뭐 마이크 안 돼요? 아 들려줍니다. 아, 창덕님. 좋은 거 알려준대. 창동님. 네네. 네, 뭐 한번 알려주세요. 아, 저. 저 미친놈인데, 저거. 뭐야, 저거. 예, 예, 예. 일단은, 그, 네. 저 후렴구만 한 번만 저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어디 있니? 아니, 죄송한데, 후렴을 모르세요? 사비요, 사비. 아, 그러니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이게 사비예요? 예. 아, 뭔 노래야? 노래 되게 이상하다. 아씨. 아, 들어보세요. 네네. 어디 있니? 이 노래 듣고 있다면 내게 연락해 다시 시작하자. 울지 말고 바보야. 지금 나 달려갈게. 용서해줘 내가 다 미안해. 저기 이 정도 실력이면은 저희 못가시 TV에서도 예 뺀지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두성 TV에서는 정확한 음정과 발성과 이런 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냥 차라리 보고 싶다라는 네. 노래에. 예, 아시죠? 보고 싶다. 네, 발라드계 바이블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예. 그 한번 그 보고 싶다 그 부분부터 한번 불러 볼까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네,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 그러니까 알려 달라고요. 알려 달라고요. 그러니까 참 씨발 새끼가 저기요 뭐라고요? 아니 공짜로 수업 수강을 받으러 왔으면 태도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단 알려줘요 일단. 자 보세요. 네. 보고에서 보 보고 고오에서 2.6초간 네 떨어주는 거예요. 한번 제 했던 얘기, 제가 했던 얘기 신경 써서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보고 싶다죠? 보고 해보세요. 보고 다섯 번 했어요 지금. 보고 해보세요. 시작. 보고 아 다시 아니 보고 해보시라고요. 보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고. 아, 예. 다시 할게요. 보고 보고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울부짖는 듯한 옛날 좀 사운드거든요. 네.
네, 버그 이건 좀 약간 좀 네. 예, 바이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네. 예, 그냥 좀 짐승 새끼 같은 느낌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 오늘 노래 좀 하시네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십두성 TV 원장인데요. 네, 한번 다시 들어봐요.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예, 네, 약간 감이 오긴 해요, 감은. 네. 그러니까 그 강강강강강을 찍어 주는데 그냥 보고 오오오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타카토. 네. 따라해 봐요. 스타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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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스타카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스타카토에서 바이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려면 네. 고 이게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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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어떤 그 이제 리듬이 있어야죠.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시작. 보고 이런 시발람이 아니 저기요. 시발. 예? 아 그거 알려 줄 거면 요가지 말고 똑바로 좀 알려 줘 봐요, 선상님. 예?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근데 마지막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씨발 새끼를 만나. 야 이 씨발놈아! 아니 아니 궁금해가지고 원장한테 대드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는 새끼네 이거. 아 다시 해볼게요. 네. 이런 내가 미워. 아 새끼 빡이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내가 언제 이랬냐? 그래서 되게 좋아하네. 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다시 할게요.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아, 자, 자, 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 네. 그 저기 지금 내가 봤을 때 음역대가 네. 저랑 한번 음역대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네. 음계에 대한 감이 없으면은 안 네. 맞아요. 이게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해보세요. 도레 아니죠. 네. 도 아 점점 커지 점점 아니죠. 음이 음이 다르다니까. 강약이 아니라 이게 네. 음치들이 헷갈려하는 게 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강으로 조지려고 그래요. 음의 네. 세기로 조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치인 거예요. 보통 우리 방장님 네. 같은 정도의 음치면은 네. 예 저희 십두성 TV에서 양동이 대가리 씌워놓고 일주일 동안 예 그렇게 아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아니, 극단적인 방법을 아니 나얼님 네 다시 해봐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 그냥 바이브레이션 빼고 그냥 음만 해봐요 음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 도레미파솔라시도 아 좀 닥쳐봐 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도레미파 이게 음계가 있잖아요 음계가 아, 계단을 밟으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 음이 붕 뜬다. 이거 되게 음치신데요? 아니 음치가 맞잖아요 지금. 어, 뭐가 안 맞아요? 도 내 내 음 따라해봐 그러면 도 도 레 레 미 미 도레미 도레미 그렇죠 그렇죠. 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확실히 오케이? 입지 있네. 확실히 입지 있네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네. 솔까지 가봅시다.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 오 좋아. 이제 음역 테스트 가볼게요. 네. 도 아니 레 해야지. 아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또. 아, 이 새끼 봐라. 병신인가, 이거. 아니, 몇 번 가르쳐 줬어. 시. 도레미 파솔라 시. 그 다음 뭐야? 도. 시. 도레. 아, 이 개, 너 때문에, 씨발. 아, 이게 음치들이랑 같이 있어. 나까지 음치가 된다니까. 시. 도레. 아, 이 새끼. 잠깐만. 아, 이 새끼. 도. 아이씨. 도레 도레미 파솔라 시도 도조 도도 해봐 도레미미미미미미미 그만해 이 미친 새끼야 빨리 이런 씨발 새끼야 야 이 씨발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하고요. 좀 이제 따라하는 그 노래 도입 부분부터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좀 보니까.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 네. 노래 중에서 네. 근데 왜 내가 니한테 이렇게 자꾸 갖고 놀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시라고. 아니 저는 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 응급실로 갈게요. 응급실. 응급실? 예 네, 응급실. 예. 네. 이바보야부터 할까요? 이바보야 시작. 잠시만요. 할게요. 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야야야 야. 아니 야 야. 아이아 아, 잠만.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야야 야. 에라 이 새끼야 이거 부르면서 삑사리 나니? 아 그러니까 해볼게요 애초에 아니야 너 저기 넌 못가시 TV 가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 조금만 들어봐요 아니야 안돼 패스 예 네,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아 도저히 가르칠 그게 안 나오더라고 아, 아닌 것 같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인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들어오셨나요? 저는 네 고민이 좀 있어서. 그럼 알겠님. 다시 나가주세요. 알겠님 나대지 마세요. 아 네. 네 왜 저를 이렇게 자꾸 견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저희 그냥 견제하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견제할 수도 있지. 견제하지 말아주세요. 네 방장님 혹시 여성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성이에요. 아 트젠 분이세요? 네네네. 아. 저 여잔데요. 아 여자 아 여자 맞으시죠? 아니야. 아 여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개새끼야. 아 이 방 좀 이상한 방이네. 아 죄송합니다. 간디. 비영신 새끼들. 토론 한번 찾아볼까요? 에이 없다 어우 팡주방이다 팡주방 색종아 인천 나와라 어 뭐 반말방이요? 예 반말방이에요 조금만 할래요 저랑 나으시는? 그래요 난 솔직한 말로 뭐 인터넷에서 봤다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좀 별로더라. 아 예. 나얼 씨 그러면은 광주 살아요? 예, 광주 살아요. 아 색종인 씨도 광주 살아요? 광주방에 네. 다 들어왔겠죠? 네, 아니 여기 광주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광주 현피방인데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어떤 뭐 그만 뭐 거시기 뭐 그거요? 어떤 거요? 저분은 저 뭐 현피하려고? 아니 내가 본 게 저분은 아닌 것 같네. 광주 뭐지? 사람 아니구만. 저요? 어딘디? 너 어딘디? 색종인이며 색종인. 아니 그 너 어딘디? 반말하지 마라. 반말. 언니 하시는데? 네가 먼저 했으니까 나도 다음 반말하는 거지. 뭐야? 강퇴당했네? 뭐야 내 카리스마에 눌린 거야? 뭐야?
아 누가 초대 존나 갈겨가지고 다시 들어갈게요. 어? 네이트는 왜 안 켜지냐? 가만히 있어보자. 네이트는 왜 안 켜집니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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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됐다. 여방장. 네, 말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잠깐만. 아 반말반이구나. 아 그래. 어, 반갑다. 아니,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그래? 어. 아니 바로 나가겠네. 아무튼간에. 얘들아. 뭐냐? 응. 그 대화 도중에 미안한데 나 너무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드네. 아 그래? 아 지금 고민 상담 중이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도 들어줄게. 네 고민이 어, 뭐니? 기다려봐 좀. 잠깐만. 아무튼간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네가 여태까지 야구를 해왔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부상으로 쉬었다 그랬잖아. 그만뒀다 그랬잖아. 그 그만둘 때 네가 하고 싶었던 게 공부였었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나는 야구를 하고 싶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없다. 이건 뭐 수술해도 재활을 오래 해야 되니까. 어, 야구부인가 보네. 뭐 답이 없다 이래가지고 전 당연히 운동을 하고 싶었죠. 계속 꾸준히 프로까지 가고 싶었고. 몇 살인데, 지금? 21살이요. 21살? 고3 때 그만뒀으니까. 아이고, 그럼 아직까지 야구가 꿈이라는 거네. 하고 싶죠, 너무. 이 그거지만 8년 동안 그 길만 보고 걸어왔는데. 아. 아이 노래 좀 마음이 안 좋다. 저렇게 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니 뭐 부모님들은 8년 동안 솔직히 야구하면 돈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이거 부모님은 서포트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저는 갑자기 부상으로. 어 부상도 어떻게 보면 내가 관리 못한 건데. 아 맞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네 잘못이긴 하지. 어, 솔직히 그치.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제 잘못이죠. 그 관리를 못한 너 잘못도 있다. 그래서 저 팔꿈치에 수술 자국이 크게 있어요 아직도. 아 진짜로? 어깨랑. 그러면은 지금 저 포지션이 어디였어? 타자였어? 투수였다가 어. 그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도 이게 어깨에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팔꿈치 수술하고 고등학교 때 어깨 수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저기 야 던지는 게 이제 그 투수잖아. 그럼 저 타자를 해보는 거 어때? 그래서 중3 때 투수하다가 타자로 올라가서 바꾼 거예요. 아 바꿨는데도 빠따 휘두르는 거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빠따 휘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자들도 외야 수비를 하면 공을 멀리 던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 이게 저는 재활을 열심히 하고 개인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어... 어깨가 받아주질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빠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네? 그래서 알 수 없으님이 말해주신 게 어. 어, 운동 그때 그만뒀을 때 하고 싶은 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운동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 네 말은. 그렇죠. 저는 뭐 공부하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네. 하고 싶었던 걸 그러면 운동 말고는 다른 게 없었다는 거냐 거지. 네 말은.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그냥? 그렇죠. 그렇단 말이지.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이거 20살 되자마자 막상 20살 때는 좋았지. 아니야 답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네가 아직 너 스스로에 좀 뭐라 그래야지 좀 묶여 있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다 부정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8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애들은 너무 쉽게 아 그거 말고도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니들이 8년 동안 해봤냐고 그 똑같은 거를. 당연히 답이 없지. 어, 너무 현타 오겠다. 아니 그러면 그건 어때? 뭐 저 말 끊어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네. 어때? 저
코치나 이런 쪽으로 빠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육성 근데 하는 코치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코치. 아니 되게 돼요. 저 명원 나왔고 그다음에 국가대표까지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 때. 근데 U18 국가대표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선 국가대표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좀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마다 추천받아 감독 추천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갔다 왔는데 솔직히 실력이 없진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야구를 하고 싶은 거지. 솔직히 형들 말대로 직업으로 따지면 코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 나왔다. 답 나왔어 이거. 뭔데요? 사회인 야구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때? 아니 저 어깨 안 좋다니까요. 아 그래? 아 근데 재밌었다 뭔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그래 재밌었어요 방금. 저 그래서 지금 제가 187에 지금 98kg거든요? 근데 운동했을 때는 82kg? 그러면 혹시 근데 그만두고 현타가 넘어와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발은 괜찮아? 발은 멀쩡하죠. 발야구 해보는 거 어때?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네.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나 좀 진지한 방인데. 그럼 마구마구는 어때?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하다. 아 너무 미안하다. 아 너무 미안하다.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아 여러분 때문에 하긴 했는데 아 좀 너무 미안하네. 예. 아 좀 에바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보존세님. 한 20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테리 한번 가도록 합시다. 어그로 존나 끄네. 나로 털어나는 게 재밌나? 얘기해봐. 얘기를 해봐.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얘기해봐. 내가 무슨 양심이 없니? 아 양심이요? 일단 방 파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래 보이는데? 전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어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죠. 어 얘기해봐. 예. 어떤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약간 실망 있었을 때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말의 요지를 짚어서 요지요? 네. 방송 소리 끄시고요. 떨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차근차근히 또박또박 네. 또이또이 똑똑 말을 못 말을 못하네 이 새끼 이거.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걸 얘기를 못하냐. 방 파놓고 일단, 말을 못하네. 일단 저는 방을 막아놓고 얘기를 해 그러면. 네네. 아니 내들 내려놓든가. 아 느려. 어우 느려. 자 시작. 일단 저는 처음 오실 때 언제 어디서? 아 이번에. 아 복귀? 예 복귀가 예 뭐랄까 조금 좀 시원치는 않았어요. 아 좀 시원하게 복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리고 뭐랄까 한편으로서는 좀 친구야, 시원했어요. 친구야 이게 여자 쪽으로는 약간 자, 친구야 친구야 말 끊어 참 미안한데 네. 그 평소 대화를 많이 너무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래요? 어, 그 좀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인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은 사실 공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 지금도 너가 욕을 처먹고 있잖아. 존노잼 새끼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뭐, 말 잘해 보이는 척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미사하고 쳐나가면서 뭐랄까 나 좀 그런 느낌 아니었어. 좀 시원한 느낌 좀 아니었다 그럴까. 좀 크지 못했어요. 병신 같아. 미안한데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욕 존나 쳐먹어도 상관없고. 사실은 떨리나 본데. 맞아요. 떨려? 아 존나 슈퍼스타 보니까. 아 미안 존나 역겹네 미친 새끼. 나 다른 거 하겠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저런 애들이 좀 무서워. 나는 나한테 솔직히 그냥 쌍욕 받고 나를 진짜 혐오하는 거는 그냥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런 애들이 난 더 무서워.
진짜 광기 같은 느낌? 어. 아니, 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죠. 나을님. 아, 예네. 잘 가요.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이 새끼가. 저러고 나서 존나 뒷담 깐다니까? MBTI 미친 사람들. 아니 이게 하이페리온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하이페리온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를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제가 제 친구도 거기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네. 거기 살아서 거기를 동부 이촌동이라고 해서 지금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네. 뭔가 한남동 사시는 분이 맞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거기 옆에 속굽이라고. 네네 알겠어요. 나을님 아 진짜 저분 말 뒤지게 맞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도 좀 받아주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저분 MBTI 뭐예요? 님이랑 똑같아요. 네. 저요? 제 MBTI 얘기한 적 없는데요? 그냥 한 소리죠. 아 그렇군요. MBTI 아...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장님도 좀 뭔가 말씀이 좀 시비 쫄아서 좀 죄송합니다. 얹었네요. 예, 예 저 말씀 좀 드리고 저희 MBTI는 네 ESTJ예요. ESTP세요? 아 ESTJ. 아 또 ESTJ. 네. 엣제라고 하죠 그걸 엣제. 네네. ITJ. 저랑 같은 분이 이제 그 연예인 분 중에서 김구라 씨 있어요. 아 뭐라고요? 네. 나훈님 하이님이랑 똑같아요. 저랑도 똑같아요. 아 저분이랑 같다고요? 네. 아 MBTI 잘못됐네. 당장 저는 네, 근데 저는 안 나와요. 나훈님은 네네. 지금 그 뭐야 그분 따라하시는 거예요? 코트. 누구요? 코트요? 네. 아니요 저 김구라 씨 따라하는 건데요. 어 코트가 누구예요? 코트 제가 중학교 때 보고 노래했던 코트 있거든요. 아 이게 뭐야? 아, 그 아 뚱뚱한 아 그 사람은 이게 뭐야? 아 그 크신 분 맞죠? 아 이제 죄송한데요. 그 뭐야 아, 왜 내려? 크고 막 약간 크신 분이시고. 네. 아 제가 노래하는 코트 실수 되게 뭐 좋아했는데. 아 그러니까 저 그 노래하는 코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예. 요즘은 그냥 노래 안 하는 코트 아니에요, 그냥. 아, 다시 묶겠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 저번에 맞게 MBTI 이야기 한 게 어떨까요? 그렇죠. 아, 저분 아, 정확하게 MBTI 얘기하셨네. 알라슝님. 네네. 예. 알라요? 잠깐만. 아, MBTI 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는. 네, 저는 ESTJ이고. 저는 인싸 성격이에요. 저는 ENFP예요. 저는 INFP요. 저는 이해해요. 저는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지금 네, 잠시만요. INFP시구나. 아. 근데 콧바람 넷 MBTI? 콧바람 넷 뽑으시는 핑핑이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MBTI 뭐예요? 저 ESTJ입니다. 아씨. 아 왜요? 아 방에 이상한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으니까 좀 되게 네. 기분이 이상하네. 제 MBTI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한지 어떻게? 네, 죄송한데 인천 나올님이 제일 이상하지 않나요? 아 저는 마시고요. 네네. 저는 되게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네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는 T가 아닌데요? F인데요? 아 F예요? 네. 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MBTI. 네. 아 한번 읽고 오실래요? 아 그래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MBTI 미친 새끼들이긴 하네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치진 않았어요. 안 미쳤는데 왜 들어오셨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들어왔죠. 그냥 미친 사람만 네.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다들 MBTI 미치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MBTI가 INFJ예요. 고마워요. 네네. 아이고. 아 지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지금 핫해졌어요. 뭐. 자 그러면은 ESTJ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사실 뭐 보긴 했는데 뭐 내 성격에 대해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읽진 않았어요. 아, 네. 혹시... 개 독재자예요 ESTJ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 독재자. 성격 개 더럽고요. 네네. 존나 이기적이고요.
그러면 ESTJ는 쓰레기 새끼네요? 에 맞아 쓰레기 새끼요. 아니 왜 ESTJ? 아니죠 쓰레기까지는 아니죠 거예요. 그냥. 아,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인천 나을님. 네네. ESTJ가 MBTI 중에 제일 일 잘하고 돈을 네. 제일 많이 번대요. 아 제일 일 잘하고 돈을 많이 번다? 네. 네. 오. 님 ESTJ 아닌가 보네요 나을님. 살 갖고 약간 일을 제일 잘하고. 살 갖고 일을 잘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친절을 베풀고 봉사하고. 나은님 방금 돈 잘 번다는 얘기 듣고 어? 전혀 몰랐는데라는 분위기셨는데 맞나요? 아니 돈은 솔직히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래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멋있다. 좋은 마인드네요. 아 그럼요. 이런 마인드가 되려면 ESTJ 정도는 돼야죠. 마인드 보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STJ인 거예요. 아 근데 방금 젖 같은 개그 지어가지고 제가 아니 ESTJ 좋은 ESTJ 마인드인데 마인부라는 지금 그런 예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 하신 분이 우선은 위선이요 위선. 어 아니 아시겠어요? 위선이 왜 내려갔어요 갑자기? 네. 대화에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방송에 반갑습니다. 본인 얘기만 하면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티키타카가 열 명이선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니요, 전 12명에서도 해봤고요. 아, 그래요? MBTI에 대한 토론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MBTI 중에 가장 성격 좋다고 나오는 그 MBTI가 어떤 거죠? ENFP요. ENFP예요. ENFP. 그렇죠, ENFP. 제가 ENFP인데. 그러니까 ENFP 유명인이 누가 있어요? 유명인이 있어야지 좋은 유형. 추요? 추요? 이재규 네. 있잖아요, 이재규. 아, 그 ENFP라고 하는데? 이달의 소녀요? 네, 아, 저 뭐야, 씨발 문제 저거. 아, 진짜. 혐짤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재균 네. 있어요. 이재균. 아~ 윤석열도 ISFP 아닌가요? 와 저거 근데 존나 능력이다. 유재석 씨가 ISFP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면 아, 그 뭐 인천 나을님 ISFP 하실래요? 아 전 IS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예. 네네. 네. 아 IS. 아니 아까 무슨 개드립 치신다고 어떤 사람 아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시던데. 네, 죄송해요. 강박 있어갖고 제가. 아, IS. 강박 있어요. 네네네. 아이리스 할게요. 소리 한번 지르고 싶긴 하네요. 네네. 아 그렇구나. 아 나는 내가 되게 난 좋은 줄 알았네. 혹시 님들 MBTI 한번 타이핑으로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는 INFJ입니다. 저는 안 할래요. 나는 안 칠래요. 왜 안 치시는 거죠? 봐봐 저 이기적인 새끼 지 혼자 안 치잖아.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지 않겠어요. 빙신 같은 돼지 새끼. 치라면 치세요. 사회적 법규를 지켜주세요. 독재자 새끼. 아 따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그렇게...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가득한 새끼. 안 할 건데? 부탁드릴게요. 안 해야지. 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쌩떡 돼지 새끼, 돈떡 돼지 새끼, 마방 중독자 새끼, 개 새끼 그냥. 인신비안 위에 있는 분이 좀 약간 인신비안 하지 말아주세요.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 종덕님 혹시 누가 욕했나요? 맨 위에 계신 분이요. 종덕님. 저 아닌데 뭐? 네 박종덕. 네네. 닉네임 박종덕이네. 이게 인신비안 같은 이렇게 몰상식한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욕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그 방에 근데 아, 애석하기도 여성분이 단 한 분도 없네요. 제가 올 때까지 강퇴해 볼게요. 그럼 여성 역할 좀 한번 해주실래요? 까잡 쓰고 계시네. 아, 어? 여미새. 인신공격 하신 거예요 지금? 닥쳐 이 개새끼야. 어휴. 아, 욕하지 말아주세요.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도망가시려고 또. 독재자 버릇이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예. 예예 미안합니다. 사과했으면 책임을 또 지셔야죠.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인천 나을님이랑 대화 나누고 싶긴 한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님이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가요? 인천님이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누가? 뭐 아 그냥 저한테 신경 끄세요. 네? 네?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주제에 좀 맞춰요. 나을님이 방송 보세요. 왜 다들 나한테 집중을 하는가? 이게 이제 에? 아 ESTJ ESTJ의 ESTJ 좋잖아요. 이런 씨발 새끼를 봤네. 야 이 씨발놈아. 좋잖아. 하지 말아 주세요. 말하고 있잖아.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그러니까 ESTJ가 약간 남들에게 이목을 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카리스마? ESTJ가... 독재자 특유의 카리스마가 나온다 이거죠. 독재자면 좋지 않은 거죠. 카리스마. 때로는 좋아요. 오. 아니 저 ENFP인데 올해 취업 가능한가요? 그거는 MBTI로 하지 마시고 본인의 실력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점 보는 방인가요? 아 근데 MBTI가 좀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요즘은 소개팅 할 때도 그렇고 좀 서로 이제 MBTI를 좀 많이 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알바 공고할 때도?
알바할 때도 그런 걸 물어봐요? 네, 제가 그거 최근에 봤어요. 그 어떤 사이트에서 INFP 아이들은 지원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아 진짜 아이가 안 좋은가 보다. 아이가 무슨 성격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내향적. 네. 내향적이라는 것은 네. 즉슨 이제 그 자기 의견을 마력. 제대로 피력하지 네. 못하고 소심하고 네. 예 혼자 자기 끙끙 앓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야. 아이 네. 씨발 새끼들. 아이가 나쁘지 나쁜...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죄송. 아니 나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존나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 말을 하면 되거든. 속으로 담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버리면은 미쳐버려. 괜히 내가 피해자가 아 내가 그 가해자가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 어. 아 여러분들 아이예요? 죄송합니다. 아 유재석 비하는 아니고요. 예예. 예. 넌 뭐야 랄프야? ENFP입니다. ENFP? 예. 어. 너랑 나랑 좀 궁합이 맞냐?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별일 없이 2년 이상 같이 잘 사는 거 보면 잘 맞나봐. 예. 뭐? 예? 상극이라는데요? 아 우리 개 상극이야? 예. 아 진짜? 너 나 등에 칼 꽂을까? 예? 너 내 등에 칼 꽂을 거냐고? 칼은 안 꽂죠. 어 나이 허들이 좀 높네. 아 배고파. 안녕하세요. 인천 나열님. 네네. 인천 나열님. 네네. 인천 나열님. 아 왜 그러세요? 왜 화내? 아 화내는 건 아니고 가끔씩 방장분들 중에서 권력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란 대로 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한테 맞춰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돼지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네 인천 라울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키와 무게 말씀하세요. 181에 80kg요. 쌍멸치인데요? 아 멸치는 아니고 되게 예 아, 건강한 편이죠. 아 네. 181에 80kg요? 네네. 아 네 통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덱스님. 네 키와 무게 말씀해주세요. 저 160에 70이에요. 160에 70kg요? 이분은 네. 좀 성격인데? 돼지끼가 있으신데 BMI 지수가 어떻게 되시죠? 예? 살짝 돼지끼가 있으신데 BMI 지수가 어떻게 되시죠? 방장님. 네네네네. 남의 이, 저기 그 몸무게 지수보다 본인 입냄새 지수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말하시면서 이렇게 바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마이크... 역하게 느껴져요 그게. 아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다 대가지고 네네네네. 네네네네. 예. 코덱스는 아, 살짝 돼지기가 있으시네. 아, 돼지, 맞아요. 돼지는 격리가 필요하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요. 아닌데. 예. 아, 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아, 일단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아, 저부터 뭐...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 저부터 하는데 할 건데요? 아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아니 먼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저 이따 할래요. 님이 먼저 하세요. 아 예. 아 그러니까 돼지는 아 나부터 할래. 안 되겠다 나부터 할게요. 안 되겠다. 아 누구부터 할 거야? 죄송해요. 아 저 새치기로 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진짜 저부터 얘기할게요. 아 짜증나는데 죽탱이 한다면 때려도 돼요? 아 짜증나시니까 먼저 하세요 그러면. 돼지는 그래 돼지도 사람인데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격리를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돼지들은 약간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한테 어 죄송해요. 아 돼지라서 아 제가 아니, 돼지라서 잠깐만. 아니 제가 돼지라서 예 습관성 코골이가 지금 있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아, 미안합니다. 아, 나올, 예. 나올님이 무호흡 수면 중이 있구나. 아, 제가 무호흡 네, 수면 중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저는 제 의견 좀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네. 무슨 아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슨 피해를 줬냐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알아서 돈 벌어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먹는 것에 좀 즐거움을 더 즐기자라는 건데 왜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돼지들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냄새나요 냄새.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하나만 얘기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돼지들은 그 엘리베이터의 수명을 깎죠. 원래 아 존나 새로운 가설이다.
네, 원래 20년을 탈 거 19년 정도, 18년 정도 탈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예. 뻔뻔하게 하시면 안 되죠. 엘베의 수명을 깎는다. 네, 본인이 이사 가는 곳마다 지금 수명을 깎으시는. 그 말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보세요. 예. 엘리베이터에는 제한 몸무게라는 것이 있어요. 님이 멍청이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보시면은 뭐 1600kg, 예? 뭐 1000kg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네. 안에서 여러 명이 타면서 그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수명을 깎는다는 얘기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릴 듯하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돼지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특히 그러니까 120kg 등 이제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죠.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1500kg예요. 1500kg면은 네. 15인승이라고 이렇게 가설을 해 보면은 네. 돼지가 타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못 타게 돼요. 아, 인원수에 네.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60kg가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120kg가 들어가면은 돼지는 이제 예를 들면 건물에 입주를 하더라도 관리비를 두 배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는. 아, 그게 아까 그러면은 뭐 이름하자면 중력세 같은 건가요? 아니죠. 비만세죠. 아, 비만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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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돼지들이 자영업자를 또 먼저 살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돼지들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메뉴 그쵸. 하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삼겹살집 운영하는 사장님 그쵸. 입장에서는 예? 뭐 두 명이서 갖고 2인분만 처먹고 가느니 돼지 둘이 와가지고 8인분 처먹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아니 근데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개새끼들이죠. 뭔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의자의 수명도 깎일 텐데 이것도 좀 어떻게 의자의 수명이요? 아니,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무한 리필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돼지들이 오면은 거의 30인분, 40인분을 처먹고 가는데 네네.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2시간 제한 시간을 뒀는데 그 시간 안에 다른 손님 10인분, 10회 그래서 다 먹고 가거든요.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한 시간 안에 거의 돼지 한 마리를 먹고 가니까 두 명에서 자, 그 제한 시간에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인 것이죠. 사장님께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왜 여기서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무한 리필집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먹고 가는 사람 그리고 적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술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그 안에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지 이 돼지들이 더 많이 먹었다 상대적으로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본인만 생각하세요. 사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사장님을 제가 왜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똑바로 때문에 사장님 피해를 봅니다. 자, 멸치들은 많이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들이 더 먹는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도 감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요 항상 그 통계청 자료를 볼 때 통계 이상의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위험한 자료라고 보지 통계 이하의 자료를 보고 위험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멸치는 제외 조건이죠. 그런 쥐약 처먹은 소리 하실 거면은 아가리 닥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죄송하지만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군요. 자, 우리가 그 뭐 뷔페집, 뭐 무한 리필집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네? 솔직히 엉터리 생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돼지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엉터리 생고기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먹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돼지들은 각자 다 달라요. 식습관이 다르고 자주 먹는 사람이 있고 자주 먹어서 찌는 돼지들이 있고 많이 먹어서 찌는 돼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네?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도 이거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든 어느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그 그룹 안에 돼지가 한 명 껴 있습니다. 네. 그 그룹 안에서 돼지가 한 명 껴 있을 때 단체 회식을 가든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가든 햄버거를 먹으러 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그리고 멸치들 그리고 정상인들은 이제 감자튀김을 까놓습니다. 감자튀김을 까놓으면 그 나눠서 먹잖아요. 우리 아, 그 저기 쟁반에다 깔아가지고 그 감자튀김을 다 처먹어요. 케첩도 다 깔아놓으면 다 발라 먹습니다. 돼지들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멸치 새끼들을 멸치 새끼들 마냥 그 감자튀김 하나씩 그냥 그렇게 찍어 먹느니 저 같은 경우는 3개, 4개, 8개까지도 잡아서 집어서 입에 쳐넣겠다라는 건데 그게 왜 이기적이라는 거죠? 왜 나한테 피해 주세요? 그러면 니 혼자 따로 떨어져 가서 구석에서 먹어! 씨발 새끼야! 욕은 하지 마시고 아니 같이 어울려 줄 거면 씨발로 막 그 저기 쟁반에다가 다 같이 어? 감자튀김 쏟아가지고 그거 돼지들이 8개씩 처먹는다고 그럼 니도 빨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도로 규칙 지켜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상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후임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럼 따로 먹어 따로 처먹어 그냥
따로 처먹으면 될 것이지 뭘 그거 갖다 돼지 탓을 하고 누가 많이 먹었네. 야 그럼 당신은 그러면은 야 너 몇 개 먹었니? 나 36개. 너 몇 개 먹었니? 나 27개. 너 몇 개 먹었니? 나 50개. 야 이 개새끼야 이래요? 성격이 병신이네. 여러분 여러분 현재 이 토론에서 보시는 것 같지? 이래서 돼지는 사회적 격리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돼지들은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저분한테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 그룹생활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돼지들은요 대부분 싸움을 잘 못해요. 근육돼지들 제외하고 보통 이렇게 진짜 BMI 수치가 높은 진짜 10돼지들은요 싸움을 못하지만 가오를 잡고 다니죠. 왜냐 내가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싸움에 들어갈 때 실전에서는 좀 쫄아요. 그래서 일부러 싸움을 안 해요. 예? 일부러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가오만 잡을 뿐이지 솔직히 실질적으로 싸움을 하면 내가 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움을 하려고 잘 안 해요. 본인만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전 가오 잡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 문제긴 한데. 네. 병신같이 그러니까 가오 돼지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는 없지만 여유증은 있죠. 아 식사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는 천천히 씹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이제 분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저탱이가 튀어나온 건 사실 있는데 그 저탱이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지탄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겹잖아요. 역겨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하철을 타시든 버스를 타시든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시는 분이 올라옵니다. 그분들한테 땀 냄새 느껴가지고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방장님의 입 냄새가 저는 더 고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에 좀 흔들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방장님 그분이 한번 타가지고 방장님 네네 중지를 꺼내서 중지로 혓바닥 끄트머리 찍어보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니죠 솔직한 말로 우리 솔직해집시다. 아니 근데 X 같은 이런 냄새 거... 나죠? 예? G 썩은 냄새 나죠? 예? 아 근데 코트님 거의 여름철에 진짜 한 40도 되는 태양볕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 치워 죽은 고라니 시체 냄새 나요 안 나요? 주제 나잖아요. 코트님.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겨울에는 돼지들한테 비만세를 적게 받는 건 제가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근데 여름 되면은 돼지들한테는 강제적으로 세금에 비만세를 더 붙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돼지들은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서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육수를 엄청나게 흘리고 저는 그 여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후적으로 봤을 때 사계절이 또렷하다지만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진짜 가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국 너무 더워요. 씨발 너무 더워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마세요. 근데 나는 이 신멸치들이 지하철 칸에 있을 때 여름이면 당연히 에어컨 틀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에어컨을 꼭 꺼달라고 그러고 온도를 좀 더 올려달라 그래 신멸치들이. 여름에는 당연히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 것이 맞다니까요. 근데 이 신멸치들이 자꾸 온도를 올려달라 그러니까 돼지들이 자꾸 땀이 나는 거예요. 멸치들이 문제인 거지 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자자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그 멸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여러분들 정상적인 여러분들 자 이제 건강한 우리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탈 때는 1인석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앉을 자리에 근데 돼지가 앉으면은 2인석 많게는 3인석까지 차지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 돼지들이 앉아가지고 2인석 자리를 앉았는데 그 옆에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은 냄새나죠, 5인석 냄새나. 6인석을 차지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그 여름에 그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그래서 돼지들은 교통비를 여름에는 5배, 6배를 올려받아야 되고 최근에 비만세를 더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돼지들은 그래가지고 음식을 더 먹으니까 카드세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그거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냥 자율적으로 내고 싶어서 낸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아니 그러면 적게 먹으시던가요. 저는 돼지분들이 그 대중교통을 타는 건 범죄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뭐 조금 예, 네,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죄가 아니다, 사형제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돼지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그 폐악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느끼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악플다는 좀 사람들도 보면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틱톡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가명으로 악플 달아가지고 아 얘는 좀 평범한 것 같아. 아 얘는 날씬하지도 않은 것 같아. 아 얘는 좀 성형한 것 같아. 이렇게 다시는 분들 악플 잡혀가지고 보면 사진 보면은
대부분 뚱뚱하다. 동의합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요. 그건 통계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존재합니다. 아, 존재한다고요? 네. 통계청 네. 8429페이지 네. 가보시면은 존재합니다. 8000페이지까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돼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kg가 넘으시는 분 넘는데 근육이 없고 그 다음에 살이 엄청나게 뚱뚱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땀냄새가 엄청나게 나시고 그 다음에 빅사이즈 입으시는 분들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리닝만 입고 다니시는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잠시만 얘들아. 인철 나온님. 네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 진영님. 네. 시비 걸지 마세요. 본인이 쓰레기 같은 목소리 가지고. 아, 오늘 네. 시발 고아원 쉬는 날인가? 고아원 온다고 바꿔봐. 아, 씨발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 제가 원장입니다. 고아 원장 바꿔봐. 병신 같은 애. 레알로다가 마지막 방을 안 가고요.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분 더러워졌어요. 돼지 차별방 때문에 진짜 기분 더럽네요. 씨빨남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